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제품이라고 하면 제품이라는 말을 쓰면 제품 개발을 뜻합니다. 제품이라는 말이 제품 빅데이터에서 제품이라는 말이 제품 개발을 뜻합니다. 자, 그럼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제품 개발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.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. 큰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거의 모든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들에서는 제품 개발을 그냥 수작업으로 하지 않습니다. 어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요. 그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 자체도 뭐 전 세계 몇 개 안 되게 과점화되어 있고 그거의 구조, 특히 자료 구조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 개발을 그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서 했다고 치면 그 결과로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그 환경을 고려해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이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인 제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앞에서 한 방법처럼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개발에 사용한 정보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제품 개발에 수적된 자료들이 쌓여있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,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그런 분야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걸 잘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특히 데이터 중심, 제품 자료 중심의 어떤 그 과정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우리의 대상이 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또 설명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들을 쭉 나열하고 그 방법론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또는 평가 지표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.